안녕하세요, 담비스입니다.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YG라는 중국 짝퉁 제조에서 만든 마인크래프트 미니피규어 제품인데요. 그 중에 스켈레톤입니다. 스켈레톤인데 이게 클리어 블록인가? 클리어 블록은 아니고 기냥이구나. 기냥이고요. 자, YG8866 되어 있고 스켈레톤 되어 있는데, 스켈레톤 같은 경우는 뭐 해가 떨어지면 뭐 활하고 화살을 두고 나타나는 공격적인 몸이죠. 근데 뭐 게임 중에서 플레이어가 사망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자, 어떤 제품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박스가 아주 독특하게 되어있는데, 박스만 독특합니다. 자, 박스만 독특하고, 자, 이렇게 스티커 들어가 있고요. 스티커는 뭐 그냥 그럭저럭 되어있는데, 설마 피규어에 붙이는 건 아니겠지? 설마가 사람을 잡는다더니. 자, 이렇게 열쇠고리가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열쇠, 스펀지 방식으로 되어있고요. 설마가 사람을 잡는데, YG라는 회사는 그 닌자고 같은 것도 저기 크레오 방식으로 만드는 회사입니다. 크레오 방식으로 만드는 회사고요. 요건 이제 스펀지 같은 재질로 되어 있어가지고, 자,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이제 열쇠고리 같은 거 만드셔서, 자, 넣어주셔서 들어가라, 빠져라, 넣어가라, 들어가라. 자, 이렇게 하셔서, 자, 열쇠고리 같은 거, 자, 이게 곡괭인가요? 괭인가요? 이렇게 되어있는 게 픽셀 방식으로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오래 사용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가볍게 뭐 가방이나 핸드폰 같은데 연결해 놓으시면 나는 마인크래프트 유저다! 라는 거를 알려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설명서가 없어서. 자, 이렇게 놓고 하는데, 뭐 그냥 저기 있는 그림이랑 완전히 다르네요. 자, 이렇게 껴주시고, 그 다음에 위쪽에다가, 자, 빼죽한 것도 없고, 희한한 것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다가 이제, 활을 이렇게 연결해 놓으시면 무기 거치대 되어 있고, 자, 크레오 방식이라서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리 움직임이 독특하게 움직이죠. 레고랑 다르게요. 옆에는 뭐 자동차 바퀴 같은 것도 끼울 수 있고요. 무기도를 끼우기도 합니다. 자, 프린팅이 전혀 안 돼 있어서 아까 스티커를 갖다 붙이나 본데, 이런.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는 방식이어가지고요. 자, 이렇게 끼워주시면 되는데, 움직임이 독특하죠. 자, 이런 식으로 움직이실 수 있고, 팔 하나 또 어디 갔니? 자, 나오다 말았네요. 자, 팔 나와주세요. 크레오 미니피규어 같은 경우는 대형마트 같은 데 가시면 종종, 자, 팔이 같은 쪽이 두 개가 양쪽으로 두 개 들어있어. 이쪽은 정상적으로 되어 있는데, 저쪽 팔이 오른팔이 두 개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좀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뭐 어쩔 수 없다 싶은. 아, YG라는 회사도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드는 회사는 아니죠. 저번에 그 주라기 공원 제품 같은 경우는 그 공룡이 꽤 괜찮게 나왔는데, 자, 이거 같은 이런 식으로 하얀색, 완전히 저 트랜스포머 그거 나오는 저 회사가 이제 크레오죠. 자, 밑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이렇게 갖다 끼워주시면 되고, 자, 미니피규어에다 스티커. 아, 옛날에 그 한번 허접한 짝퉁 한번 해서 되게 웃겼던 기억이 나는데, 그 제품이 또 생각이 나네요. 아, 물론 이제 요게 이 회사가 프린팅을 못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제 붙이는 재미를 주려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는데, 미니피규어에 스티커라. 자, 그나마 뭐 품질이 좋으니까, 품질이 그냥 괜찮은 편, 스티커가. 자, 가슴에 뼈다귀를 스티커로 붙여줍니다. 그리고 이 두 개는 뭐야? 다리에다 붙여주나? 다리인가요? 다리겠죠 뭐. 다리 막 붙일 데가 어딨어. 이런. 자, 다리에다가 이렇게 스티커 두 개 붙여주시고, 저 TNT 저건 어때 붙여? TNT도 붙여, 이씨 얼굴에다. 너무 크다. TNT를 뒤통수나? 뒤통수 너무 크고, 뒤에다가 폭탄을 뒤통수에 붙이고, TNT 나는 폭탄이다! 자, 이건 뭐 따로 붙일 데는 없고, 잔디도 어떻게, 에이, 좋아, 막 붙여! 자, 머리를 살짝, 이렇게. 좋아. 머리가 난 스칼레톤입니다. 이런 나무 스티커로 뭐 그냥 장난을 쳐봤는데요. 자, 이렇게 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종종 문방 같은 데 한 2천원 정도 팔 것 같은데, 요게 탐나시면 모르겠지만, 예, 이게 피규어 자체로서는 뭐 그냥 이런 것도 있다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짝퉁에서 이런 것도 나왔고요. 예, 스칼레톤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위쪽 머리를 좀 큰 레고 방식 블록으로 끼운 것도 있고, 요거는 일반적인 짝퉁. 정품이 지금 갖고 있는 게 조카가 다 가져가서, 예, 그런 제품입니다. 하여튼 참고해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멋진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자, 난 머리가 난 스켈레톤이다. 안녕하십니까.
분석하고 추천해 주세요. 약간.